남은 시간 어떻게 오늘 장을 마감해야 될까요?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전략 더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정말 2차전지 주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장 마무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공매도 금지 발표에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어쨌든 공매도 금지 발표가 급격하게 돼서 뭐 정치적인 해석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나 그동안에 좀 억눌렸던 2차전지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고 코스피와 코스닥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하방 구간에 최근 9월달부터 하락했던 흐름들에서 중심 가격이 2,450선도 좀 돌파가 나오는 상황이고요. 2,500선을 좀 향해가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코스닥 역시 뭐 추가 상승을 통해서 850선을 좀 돌파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서 2차전지 쪽에 대한 쏠림은 좀 더 강해진 모습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, 섹터들도 물론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2차전지만큼의 흐름들이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좀 어쨌든 공매도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섹터인 2차전지주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좀 제한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낙폭과대 종목들의 순환매가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점들을 좀 반증해 줄 흐름은 결국엔 원달러 환율 역시 현재 1,300원을 하방 이탈하는 모습, 워낙 강세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. 물론 미국에서의 채권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했다라는 요인도 있지만 뭐 달러 인덱스를 감안해 봤을 때 원화 하락폭이 더 큽니다. 그 얘기는 결국엔 그동안에 외국인의 수급들이 좀 꼬여있던 부분들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좀 매수세로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반대 매매로서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수급들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낙폭 과대 종목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라든가 그다음에 이번 주 후반에 있을 광문제 이슈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좀 포트를 좀 편입해 놓으신다라면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마무리 잘 해보고 이런 추세 어느 정도 이어질지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